문무왕. 신라의 제30대 왕. 성 김씨. 이름 범민. 태종무효랑 문명왕후의 맏아들, 비는 파진찬, 선품의 딸 자이왕후. 외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650년 왕명으로 당나라에 가서 대복용을 받았고 654년 파진찬으로서 변부령이 되었다. 655년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660년 나 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김효신과 함께 5만 군대를 거느리고 분전, 백제를 경멸하였다. 661년 태종무효랑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고 이듬해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쳤으나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그 뒤 복신, 도침 등의 백제 부흥운동을 저지하였다. 668년 다시나 당연합군을 형성하여 고구려를 쳤는데 왕제 인문은 당나라의 이적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이로써 고구려는 멸망하였으나 당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은 물론 백제의 옛 땅까지도 자국 영토로 삼으려 하자 문무왕은 김효신에게 명하여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게 하였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을 원조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당나라에 대항하여 677년 그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 원산만 이남의 땅을 차지하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였다. 이때부터 한반도의 단일국가가 등장하였다. 문무왕은 당나라 문화를 수입하는 데 힘을 기울여 664년 부인들의 의복을 당제에 따르게 하였고 또 당학을 수입하였다. 674년 당나라의 역수를 본떠 실력을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675년 동인을 만들어 중앙 백관과 지방의 주군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676년 의상으로 하여금 경북 영주시 부성면의 부석사를 창건하게 하였다. 681년 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화장한 뒤 경주 양봉면 봉길리 앞바다 대왕암에 안장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